요즘에 우리 사회를 많이 힘들게 한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 재림신문에 보니까 이정현 씨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회복된 분인데, 이 간, 경화에서 이제 암으로 전이돼서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이걸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곳에 오신 분인데, 완치돼가지고 여기서 나가셨거든요. 이분이 이걸, 이렇게 험했던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쉼터 선전도 좀 됐어요. 여기 새로남 쉼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일 이걸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좀 여기 보면 이렇게 새로남 쉼터 이게 제 이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그 여기 의정부 교도소에 바로 여기가 의정부 교도소거든요. 3만 넘어요. 거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청주 교도소에, 애들이 엄마 품에서 18개월 동안 있도록 허락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엄마가 들어오면 18개월까지는 아이가 같이 있게 해준대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개월 동안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애들. 근데 의사들이 지금 그 간증한 건데 이 아이들은 주사를 놓으면 안 운대요. 18개월 이내에 주사 꼽으면 안 울어요? 근데 왜 울지 않죠? 제대로 안 운대. 이상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죄수로 들어온 것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야, 네 엄마가 죄인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냐. 왜 울지 않아? 알코올로 들어온 거야, 알코올로. 남편 미워서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주 보면 못 참아. 예. 요즘에는 인터넷 중독. 예. 너무 일찍 어른 세상을 알아버렸어. 애들이 요즘에는 어른들 볼 걸 다 보고 있어요. 예. 어른들이 아무리 해도 애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다 한 사람의 부모의 아이디만 가지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인터넷 끊어지질 않아요. 서울 연휴 PC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5일 연속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쓰러진 손아무개 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손 씨는 일용직을 하며 번 돈으로 평소에도 PC방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했으며 지난 12일부터는 설 연휴도 잊은 채 5일 내내 게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그러다 16일 아침 8시 10분께 게임을 하다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졌으며 PC방 직원이 119 구급대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네. 자, 내가 혹시 이러한 중독 현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오늘 참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저렇게 죽어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한 분이 있거든요.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게? 성형 중독, 성형.
이 소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이, 그 치비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 합법적인 약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파괴해버렸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합법적인 약을 팔아요. 근데 이것을 먹고 이제 춤추고 또 그 광란에 파티하고 그러다 인생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이쁜 얼굴이. 마약, 마약인가. 이 사람은 성형 중독. 한번 봅시다. 한 여성이 52에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원을 성형수술에 쓴 여성이 나타나 화제다. ABC 뉴스 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55세의 신디 잭슨이라는 여성이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한 여성으로 세계 기록에 올랐다. 현재 영국에서 성형수술 상담가로 활동 중인 이 여성은 14세부터 성형수술을 시작해 30여 년간 총 52회의 수술을 받았다. 이 기록은 외과적 수술이 아닌 보톡스 주입, 필러 수술, 레이저 수술을 포함한 수치다. 아, 많이 했네요. 잭슨이 성형수술로 손을 댄 곳은 눈, 코, 턱, 볼, 가슴, 복부, 종아리 등 전신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빠를 정도다. 잭슨은 인터뷰에서 14세 때 남자친구로부터 턱과 코 높이가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형수술을 결심했다며 내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함이므로 나를 위해 수술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성형수술을 하게 된 이유와 만족감을 표했다. 네, 한국판 선풍기 아줌마. 네, 참 52회. 참 수술 많이 했네요. 그래도 계속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뭘 좀 고쳐보자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중독이에요. 성형 중독. 인터넷 중독, 성형 중독, 마약. 요건 이제 음악인데 음악 봅시다. 얼마 전 사이버 음악이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에 소개돼 한바탕 소동이 났다. 실제로 이 음악에 중독된 학생을 직접 만나보니 음악 중독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다. 네. 그러니까 음악이 마약이에요. 이걸 들으면 마약에 취한 것처럼 취해요. 저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신문 기사에 더 자세히 귀로 듣는 MP3 마약 번지는데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번지고 있는 이 약에 몰리고 있다. 아이도저로 불리는 이 듣는 약을 들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항우울제, 진정제, 진통제, 각성제, 수면제 외에도 술이나 마약, 체험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알코올, LSD, 코카인 같은 약들이 특히 인기다. 네, 그러니까 MP3 음악으로 받아서 들으면 각성제 역할을 하고 체험제 역할을 하고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얼마나 번져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뭘 듣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중독이다 이 말이게. 중독. 이 요즘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난청 문제 젊은이들의 난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이 이비인후과 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요즘에 심각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근데 왜 이 중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박. 도박은 제가 자주 상담합니다. 저 도박은, 도박은 지금 이 가운데도 있는데 남편이 그러신 분. 손을 자르면 도박이 끊어지나요? 안 돼요. 가정이 다 망가져요. 자기만 망가지면 좋은데 온통 돈을 다 끌어다가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이건 정말 이건 폐가 망신하는 일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건 성충동, 성 중독이다 이 말이에요. 섹스 중독.
술 때문에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모범수가 나오자마자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술 먹으시고, 술 마시고 또 일내서. 요건 이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저도 의정부 교도소 그 전에 가끔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문을 철컥 잠궈요. 그리고 열쇠를 꼭 잠궈요. 밖에서 잠궈요. 두 번, 세 번 들어가요. 철장을. 세 번. 덜컹, 덜컹. 그럴 때마다 못 나오면 어떡하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강당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강의를 시키는 거야. 근데 절대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 거기서. 예. 불교 오면 부처님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양 그런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빼면 뭘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독을 어떻게 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상당히 끊지 못해서 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의 지나친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독 때문에. 청소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부모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감정 조절이나 음주 조절과 같이 부모의 자기 조절 실패라고 한다.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음주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제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노해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가 절제하면 자녀들도 그거 보고 아 나도 절제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부모는 절제를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잔소리하면 자녀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아 아빠로 엄마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지금 문제예요. 이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흐트러진 모습을 자녀가 본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다음날 씩씩하게 학교로 간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심한 주사를 보인다면 아이에게는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게. 그래서 부모가 이 절제하지 못하고 마약을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인터넷 중독돼 있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이것의 위험에 빠질까 봐 우리 아이들 대학 들을 때까지는 제가 이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를 못 샀어요. 애들 대학 들어가서 절제될 때까지. 어른도 이걸 보면 이게 들어가면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숨을 대기 전에 이걸 알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못 샀어요. 그런데 애들 대학 가고 나서 제가 2년 있다가 이 컴퓨터를 샀어요. 그때서야 제가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들이 이 절제해야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마치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만 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도박을 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거 하면 반드시 인생이 폐인이 된다고 아는 거 알면서도 가는 게 그 길로. 불나방이 불나방. 끊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결과가 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 여기 보면 이 마약 중독자의 이 머리에 이 활성된 부분과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부위가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중독은 대부분 그 곳에서 역할을 같이 하는데 마약 또는 인터넷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 성중독 다 역할이 거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여기는 배밭이 많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열려서 상품화돼서 팔려고 하면 까치들이 와서 얼마나 쪼아대는지 상품들을 다 쪼아가지고 아주 굵고 큰 거 이런 걸 다 쪼아놔요. 그리고 다 먹지도 않고 콕 찍어놓고 말고 콕 찍어놓고 말고 이 주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총소리 나는 거 빵! 빵! 그러면 처음에는 까치가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하고 말고 또 그래서 망을 씌워야 돼요, 망. 그래서 배밭에 망이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까치가 망에 탁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일까요, 까치가? 망이 안 보일까요? 예? 근데 왜 걸려요? 탁 걸려왔어요, 까치가. 왜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안 보여. 확실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확실히 보여. 배밖에 안 보니까 그래요. 인생의 쾌락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탈칵 걸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굶어서 죽을 줄을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정신병에 들 줄 알았어요? 중독에 빠질 줄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그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망을 쳐놓은 게 누가 쳐놨냐 이 말이야, 망을. 사단은 우리 인생길 앞에다 그것을 쳐놓은 것이에요. 나는 요 도박만 끝내고 그만하겠다. 그만하겠다 하지만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딱 걸려들었을 때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기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우울증에도 빠지고 암에 걸리고 좀 더 인생을 잘 살펴보면서 살았더라면 그렇게 마구 가지 않죠. 탈칵 걸린 다음에야 아차.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고 인생도 재앙의 날에 거기 걸리느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여기서 타개해 나가느냐. 여기 저하고 이렇게 상담한 분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얼마나 이것이 많은지 몰라. 이게 참 중독이 많아요. 중독이. 이게 우리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 뒷면에는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술 안 먹고 싶어서 안 돼요. 나중에는 술만 보면. 밤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 걸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해 훈련을 갔어요. 근데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물을 못 마시게 했는지.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물이 마시고 싶은데 휴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하는데 딱 앉아서 보니까 옆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냥 몰래 철모로 그걸 떠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랬더니 거기에 텐트를 치래요. 물이 있는데 옆에다 텐트 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을 실컷 마시고 그 이튿날 딱 봤더니 이게 똥물이에요, 똥물. 밤새 이걸 내가 먹은 거예요, 밤새.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하고 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더러운 길인지 그게 무슨 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알고 마셨다니까요. 모르고. 우리 인생길에게 이제는 잘 분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뭐 때문에 병이 걸리냐면 충족되지 못한 욕망, 불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자꾸 하다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박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이게 충족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는 이런 도박 환자들과 많이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17살 때부터 도박을 했는데 서른 몇 살 됐는데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져갔대요. 다. 어느 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화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전화 보증금 찾아가시지 않느냐고. 보증금까지 다 빼가는 거야.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 아저씨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요? 아니 금방 누구 집에 이거 갖다 주고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다. 돈을 빌려가가지고. 어느 날 그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 아주머니 계시네? 왜요?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돈 가져갔어요 남편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잃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화투를 오른쪽으로 돌렸으니까 다음에 왼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딸 것이다. 또는 화투로 하지 말고 트럼프로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꼭 트럼프로 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착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든지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게. 그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 중독은 이면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 쾌락이 나를 붙잡아 버린 것이에요. 그건 내가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대충은 알아야 돼요. 대충은.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욕망대로 가는 거예요. 욕망대로. 그러니까 이 욕망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욕망을 넣어주고 그 욕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렁이 하나 그거 먹으려다가 통째로 걸려 나오잖아요. 중독은 그와 똑같아요. 딱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신경전달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뇌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신경선이 있어요. 지금 이 신경선이 쭉 이렇게 놔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경선의 중간에가 끊어져 있어요. 아주 세미한 아주 작은 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까지는 전기신호로 오다가 여기서는 화학물질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 화학물질의 세기가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지는 시냅스에선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화학 신호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들이 분비되는 양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또는 적정량 이하로 분비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Yeah, I've abused substances. 네, 약물을 남용했습니다.
어떤 종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것들이죠. Cigarettes, 담배, 알코올, 코카인 등 고전적인 것들입니다.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그치감을 느끼게 하고 뇌에 에너지를 줍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파민 수치를 높였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일단 많아진 도파민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그 양이 줄게 되면 불쾌감을 네.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많이 나오게 하는 종류가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약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가 마약을 먹었을 때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서로 만나서 기쁜 얘기를 나누거나 집을 살칠 때라든지 또는 첫사랑의 애인을 만났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지만 도파민을 반대쪽에서 받아들이는 쪽, 이 립셉타는 립셉타가 많아져야죠. 적기에 올 때는 적어지지만 많아질 때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으로 인해서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면 이 립셉타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마약을 안 먹으면 마약을 두르라고 도파민이 두르라고 난리 바가지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중독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 도박일 수도 있고 알코올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을 지금 마시고 있다면 이 술이 언젠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알코올 중독에. 나는 안 그러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뇌 안에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하면 뇌 안에 쾌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들이 이 쾌감을 따라가면 결국은 저렇게 밖에서 조정하듯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결국 죽는 거예요. 네, 자, 이 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쥐예요, 쥐. 근데 이 쥐 머리에다가 헤로인을 꼽아놨어요. 저 주사. 그래서 이 쥐가 여기 레바가 있는데 지금 작아서 하는데 레바를 누르면 헤로인이 쏙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약이.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뭐 해요? 레바를 자꾸 누른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교미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걸 누르고 그러니까 우리 쥐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인터넷 하루 종일 앉았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게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과학적 지식을 주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오. 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끊느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쾌감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 기쁨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기쁨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약에서 쾌감을 얻으면 마약 위에서 기쁨을 얻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데서 더 큰 기쁨이 들어오면 마약이 끊어질까요?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그 마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기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술 끊는 분, 마약 끊는 분, 도약, 도박 끊는 분이 그렇게 해서 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것을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술, 담배, 마약.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를 얻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면 사실을 끊을 곳이 없어요. 지금 알코올 병동 중독, 거기 중독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오 선생님, 그분이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30년 동안. 그래서 그 부인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분이 머리가 처음에 올 때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줬어요. 근데 더 길었대요. 더 길었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오토바이, 그 큰 오토바이, 그 두두두두두 하는 거, 그거. 그걸 타고 헬멧을 딱 쓰고 머리카락 날리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본대, 이거. 근데 너무나 그것이 미워서 저 산송장, 그 부인이 부를 때 저 인간 산송장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산송장 잘 때 머리를 잘라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자존심인데. 그래가지고 그 농을 다 부셔버렸어요. 어느 날 알코올 병동에다 집어넣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나가고 싶다는 거 하는 수 없이 내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차를 가지고 있대요. 집차. 근데 그 집자 위에 또 불법으로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반짝반짝반짝 두는 거예요. 마치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근데 술을 몇 짝을 실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들어가니까 그 수위들이, 야, 이거 대단한 사람 온가 보다. 그러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 술을 그 알코올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한 병씩 안긴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알코올 중독 병원에다 술을 갖다 다 안겨놨으니, 그죠? 그 사람이 마지막 코스가 여기 하세요. 그분이 눈 안 보여. 한쪽 눈 안 보여. 그분. 간경화, 치매, 없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한 달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한 달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갔어요. 이번에 그분이 전화 갔는데, 이 수술하려면, 신경 수술하고 눈 수술을 이렇게 하려면, 몇천만 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놀래더래요. 어떻게 신경이 다 살아났냐고. 그래야지 10분의 1도 안 들었대. 이것만, 이 눈, 이 각막, 이것만 수술했대. 이게 10분의 1도 안 들었대. 그 사람에게 돈 좀 내야 돼, 정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30년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끊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뻐. 어느 날 내가 누가 이 밤에 뭐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깬 김에 내가 한번 여기 와봐야 되겠다고. 여기 오니까 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전화나 그리고는 살며시 내다봤더니 그분이 말씀을 읽느라고 너무 기쁘다는 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약 끊을 수 없다니까요. 술 끊을 수 없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중독됐을 때 그 부인이 가만뒀겠어요? 별의별 건데 다 집어넣겠죠. 그러나 끊을 수 없었지만 그분이 단 보름 만에. 성수대교 끊어진 줄 아시죠? 이런 길이었어요. 아주 말짱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어? 그러다가 자기도 들어갔더라고요. 수영을 안 배웠더라면 자기도 죽었을 뻔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얘기해요.
앞에 차가 안 보이고 그 다음 차가 안 보이고 왜 안 보이냐. 근데 자기도 들어가더래. 근데 만약에 중간에 서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우리 인생길, 그 쾌락의 길, 그 길이 옳은 길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가지 마라 그럴 때 가지 마세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나는 잠깐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걸 해요.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데 자기는 돈을 하나도 거기에 넣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돈이 거기 다 걸려 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병원에 12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해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최근에 2년 동안은 한 번도 나오지 않냐고. 얼마나 모범생이었던지 그 안에서 이 매점을 운영하는데 그 매점을 운영하도록 이 사람이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우리 아들 여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근데 아침에 얘기했는데 안 와요. 오후 3시쯤 되니까 거나 해가지고 2년 동안 한 잔도 안 했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 사이에 벌써 거나 해가지고 들어와서 내 눈치만 자꾸 살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럴까 봐. 술 먹고 들어오신다고 애쓰셨다고 내가 등을 톡톡 두르셨더니 이분이 놀래. 막 혼을 날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속 좀 썩였어요, 그분도. 그래서 오늘은 자고 내일 일어납시다. 그 이튿날 우리 위쪽으로, 저 위쪽으로 이렇게 등산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틀비틀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이분이, 원장님, 나 혼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혼자 갈게요. 그래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은 한 길뿐이니까 나는 이제 계속 그걸 주시하고 있었죠.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어둑어둑 하고 왔는데 벌써 거나 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거나해? 물어봤더니 산 넘어서 저쪽 의정부 그쪽에 가서 누구한테 또 거짓말 해가지고 실컷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나가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은 내가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15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턱 두들겼어요. 그때 또 거나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상천외, 어떻게 화장실에서. 어느새 화장실에다 술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턱 앉아가지고는 거나 해가지고 탁 했는데 너무 이상해.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 까봤더니 이 속에 또 술병이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꼭 마술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은 이분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그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술 끊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술만 끊으면 눈에서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그게 괜찮으니까. 근데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지 맙시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감동을 받던지. 그러니까 12년 만에 끊어진 거예요, 이분이. 잠언 23장 31절.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솔 것이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잠자는 자 같을 것이다.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안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술이 언제 깰 것인가?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네.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 이게. 술은 아주 잘 넘어가지만. 근데 이게 기력이 약해지면 또 그래요. 지금은 술을 이길 수 있지만 기력이 약해지면 이제 술에게 지는 것이.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하루 저녁에 맥주 두 박스.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그런데 내가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난 못 끊었을 거야. 너. 그러나 우리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약 중독 치료병원. 이것은 다양한 약물로 중독된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다. 오랜 시간 마약에 빠져 살며 삶의 막다른 곳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알코올 술 드시는 분 보면 여기서 부엌에서 좀 팔리니까 저쪽이 팔리라 이런데 나쁜 습관이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은 이곳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고 있다. 오랜 시간 마약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 미안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이들은 왜 중독에 빠지게 됐을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신은 캐다니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제일 처음에 그 느낌. 네. 그거를 자꾸 찾으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양을 조금 드리고, 네, 처음 그 느낌. 첫 느낌. 처음에 했을 때 첫 느낌. 그건 뭐니?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약이 가져다 준 쾌락의 기억. 마약이 몸으로 들어가면 혈류를 따라 뇌에 바로 전달되고 측좌핵을 자극한다. 측좌핵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으로 인한 도파민 분출로 뇌는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이런 강렬한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쫓게 된다.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마약은 직접적으로 머리에 도파민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도파민이 머리에 가다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굉장히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이 쾌락을 느끼는 가운데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더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뇌사진을 살펴보면 정상인에 비해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이 실제로 도파민 D2 수용체들을 감소시키는 식으로 뇌를 변화시켰어요. 다시 말해 도파민 회로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이 중간에 왜 자꾸 마약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쾌감, 이것을 잊지 못해요. 그 쾌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쾌감, 각종 우리 감정들을 가지고 사단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안이라든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우리 영혼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마약도 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이 집 앞에 나무에, 지금 저 앞에 있는 나무에, 그 나무에 하루는 새가 짹짹짹짹짹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것을 쳐다보는데, 낮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한 5, 6년 전에. 근데 갑자기 창 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뱀이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뱀이 쓱 기어가다가 고개를 딱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가 이렇게 놀다가 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새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탁 잡아먹는 거. 나는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분이 70 넘으신 분,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그거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분은 매미가 맹맹맹 울고 있는데 사마귀가 매미를 딱 쳐다보고 고개를 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매미가 맹맹맹 하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툭 떨어지더래요.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아, 자연계에 뭐가 있어요? 자연계에 최면술이 있는 것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사람들이 뱀에 물려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장대 위에다가 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자연계의 체면술이 있듯이 뱀에게 뭔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산다. 불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을 높이 들어서 만들어 놓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너무 간단해요. 이치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그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거 보라고 그러겠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봐요. 봐요. 여러분 중독에 걸렸으면 예수님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봅시다 이거. 보면 살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여기 이거 걸려있다면 이거 봐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런데 왜 뱀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뱀이 이쁘니까요? 아주 징그럽잖아요. 이 뱀, 특별히 여자들은 징그럽죠? 왜 여자들이 더 싫어해요, 뱀을? 소름 끼치죠? 한 마리 줄까요? 말랑말랑 좋잖아요. 튀겨먹어. 여자들은 왜 더 싫어한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뱀한테. 누구였어요? 마귀. 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대 위에 죄가 돼가지고 장대에 올라가서 죽으면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 누가 올라가요 장대 위에? 예수님이 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돼가지고 그가 달리면 이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가 산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보면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에 이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도박이 끊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해서 끊었으니까요. 그러게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끊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오 선생님 그분이 여기서 끊어가지고 거기에 상주 지역인데 상주 지역에서 난리 났어요. 사실 지금 제가 지금 5월 달에 거기 한번 가야 돼요. 가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모아놓은데 그래서 와서 강의 좀 하라고. 그랬더니 또 오늘 또 어떤 그쪽 지역에서 한 분 또 목사님이 좀 꼭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그 중독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 그래서 제가 약을 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약 좀 있어요? 아, 신약구약. 예. 이것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셔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졸려서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딴 생각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 그거 걱정한다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 시간을 할애해서 전폭적으로 듣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이니까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쳐다보면 우울증 환자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울증 환자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가 쳐다보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창문에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도박인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이에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과학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고난을 받은 이유는 너의 죄를 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갑옷을 삼으면 죄가 그쳐지는 거지. 그런데 이 죄가 그쳐졌다는 말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대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쾌감을,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신 것을 내가 쳐다보면 그 능력을 받아들이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과거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것이에요. 자식들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야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리고는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빠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분이 저렇게 말씀을 공부하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저쪽 쉼터 그래서 그분이 겨울 그 보온장치를 다 해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멀쩡해졌는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르본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인터넷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술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리고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는 몰라. 눈이 멀어 있어.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힘든 그러한 사단에게 꽉 눌려있는 자, 정신병에 빠져있는 자,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자유시키려고. 여러분 아무리 가서 다른 데 가서 이 자유를 얻으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정신병원에 가면 약만 먹이지,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면 가다 놓기만 하지, 나오면 또 마시지.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북살모사 두 마리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부에서 이긴 수컷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승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를 지닌 동물들이 그렇듯 이들도 독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힘으로 상대편의 머리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둘은 고개를 쳐들며 상대를 제압하려 애씁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승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개를 위로 한쪽이 승자입니다. 지친 채 고개를 떨군 다른 한쪽은 승자가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사라져줍니다. 자, 그러니까 독사들은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독리를 사용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독사들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승부를 걸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고개를 높이 올리느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누가 높이 올리느냐.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싸울까요? 독수리 한번 볼까요? 서로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컷 두 마리도 공격에 가세합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사처럼 상대보다 높은 고지를 차지하려 합니다. 잠시 후 수리 두 마리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라고 불리는 극강화를 시작하죠. 녀석들이 떨어집니다. 아직은 양쪽 모두 괜찮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며 낙하하다가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누가 먼저 발톱을 푸는가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게임이죠. 둘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도 상대방을 채면 죽으니까 발톱을 걸어가지고 누가 오랫동안 안 푸냐 이거예요. 땅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겁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담력이 큰 녀석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독수리의 규칙이에요. 우리 인간도 규칙이 있어요. 마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이에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다고요. 이 규칙에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규칙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늘에 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 규칙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내 마음껏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방종이라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대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리 들어가면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진리 들어가면 하늘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분이 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꼭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이 전도회인데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을 거의 매일 갔어요. 근데 털어놓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한국에서 제법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돈을 그 튀기고 이빨 그거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도 꽤 좋더라고요. 집도 사고 그 샵도 사고 해가지고는 돈을 제법 버는데 주말에 되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주말에 뭐 좀 재미날 거 없나 해가지고 누가 소개해서 3시간 반 거리 되는 곳에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도박을 했어요. 갔다 오니까 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갔어요. 3시간 반. 그 왕복 7시간. 도박하고 오고 또 하고 오고. 그러다가 하루에 1,000만 원도 잃었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파 제발 제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는지 부인도 눈물로 호소하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혼 그 증서를 쓰려고 하는 그때 전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도회 한 번만 참석하자. 그리고 참석하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맞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 안 된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분에 가보니까 원예도 하고 또 서예도 하고 별의별 다 취미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집이 다 넘어갔고 이제 샵도 넘어갔고 마지막에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부인이 통사정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그것을 끊어달라고. 근데 이분이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지. 아이들도 고등학생 정도 됐더라고. 이 아이들이 둘이 아빠를 붙잡고 아빠 아빠 그거 좀 끊어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박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서 써봐야 별거 아니지만, 마음에. 그리고 제가 두 분 사이에 서서 다시 주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내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분하고 같이 있는 교회 교인이 우리 집사람하고 잘 아는 친구예요. 그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참 누구시 생각나시는지요? 노름하시던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실패하고 계속 그 강한 유혹과 싸우다가 올 5월쯤에는 너무 강하게 잡아끌어서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이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전혀 그 생각이 안 든다는군요.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그 마음엔 감사가 가득 차고 집에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따뜻한 장작불 피워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말씀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며 용기 주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승리하잖아요. 우리 일생일 때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생을 허비해버리면 우리들의 인생 어디로 가겠어요? 나머지 인생. 이제 우리 결심하고 돌아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쪽에 여자가 있고 이쪽에 지금 남자가 있어요. 일부러 얼굴을 좀 까맣게 해서 안 보이게. 사생활을 내가 중요시하니까. 여긴 난 줄 알겠어요, 지금? 예. 이제 다시는 서로 잘 살겠는고 하고 지금 주례를 서고 시편 40편이 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너무나 많이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치 있고 멋있게 살고 싶었지만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체면이나 과거의 고집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치 있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소천국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로서는 이제 정직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사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욕망만 따라가다가 끝나버리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쳐다보았사오니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보았사오니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인생길에 가장 획기적인 우리들의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